여러분, 그 307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307페이지. 점유자와 뭐,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뭐냐면, 그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점유자는 어떤 점유자면은 비정상 점유자. 무슨 정상? 비정상 점유자고 여기는 회복자는 진정한 권리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점유에서는 무조건 누가 기준? 점유자. 점유권에서 무조건 점유자가 기준. 그럼 점유자는 아까 입증할 필요가 없다. 점유하면 추정하니까. 그지?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겠노? 이건 상대방을 뭐라면 여기는 회복자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자, 회복자가 진정한 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갑건대 누가 점유하고 있다? 을이. 을은 정상, 비정상? 비정상. 누가 입증? 회복자가 입증했죠? 그럼 물건 돌려준다고? 물건 돌려주는데 을이 선의라는 게 판명됐다. 뭐라는 게 판명됐다? 선의. 그럼 물건은 자기 것도 아닌데 이때까지 사용했잖아요. 그럼 물건만 돌려주고, 다시 뭐만 돌려주고? 사용료 안 준다. 그걸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과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사용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무슨 료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한다. 예? 자, 근데, 갑구다고. 자, 을이 점유했는데, 자, 이제 회복자가 입증했죠, 그제? 그럼 요 선의라는 게 판명되었다. 물건 돌려주고 무슨 료안 준다. 사용료 안 주죠. 근데 만약에 악이라, 이게, 을이 갑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했다. 하면 물건 돌려주고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생각하고 있거든. 선생님, 그럼 딱 회복자가 입증하면 누가 선이라고 하지? 누가 악이, 자기가 악이, 을이 악이라고 하겠어? 그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누구의 원칙? 법관의 원칙. 누구의 원칙? 법관. 막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입증하고? 회복자가 입증하고, 그럼 물건 돌려주는데 점유자가 선이라는 게 판명됐다? 뭐?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점유자가 뭐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뭐가 잘못이 유무를 묻지 않는다. 뭐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뭐, 무슨 료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뭐이기만 하면은? 선이기만 하면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요 조심해야 된다.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 다시 뭐,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취 범위 안에서는, 됐습니까? 이득, 부당이득 이런 거 절대로 없다. 됐습니까? 회복자는 이득 반환 청구 나오면 OX, X. 다시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취권 범위 안에서? 과실 수취권 범위 안에서는 자, 회복자는 이득, 부당이득 하면 OX, X. 근데 아까 점유자 뭐이기만 하면은 선이기만 하면은 무슨 요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저 잘못 유무는 묻지 않고 사용료 안 주는데, 만약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꼭 기억한다. 자,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 시험 문제, 자, 기본으로 나오는 거는, 나중에 기출 문제 할 때도 나온다. 자, 선이다 하면은 뭐,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꼭 기억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선의일지라도 금방 보냈노?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이게. 자, 근데 종전에는 여기까지 잘 나왔고 요즘 잘 나오는 거다. 자꾸만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 자, 악의일 때는 아까 악이나 폭력 은비한 점유자도 악의처럼 똑같이 취급한다. 악의일 때는 간단하게 아까 했죠? 누가 입증?
회복자가 입증하면 물건 돌려주고 무슨 료 주고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이자. 이 사용료를 뭐냐면은 과실이라는 말씀다. 아기일 때는 뭐를 반환하고 과실을 반환하고 그러면 또 소비나 잘못으로 훼손한 경우 사용해버렸거나 그 다음 훼손한 경우는 과실의 대가를 어떻게 한다? 물어준다. 어쨌든 간단하게 아기일 때는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준다. 자기가 또 아까 뭐 사용했거나 이건 소비했거나 훼손했을 때도 무슨 료 준다? 사용료 준다. 자, 근데 요거 시험 문제, 요거 시험 문제. 뭐인데? 악인데 잘못 없이, 다시 악인데 뭐 없이 잘못 없이 수치 못했다? 사용 안 했다? 됐습니까? 자, 악인데 뭐 없이 잘못 없이 과실을 사용 안 했다? 잘못 없이 사용 안 했다?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보상은 뭐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회복자는 점유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뭐 선이든 악이든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불법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정리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가 있어야 되노?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자, 그러면 선이다,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일지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무슨 배상? 발생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자, 악인은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준다? 이자. 자, 근데 악인데 뭐 없이? 잘못 없이 요거. 잘못 없이 수치 못했다. 악인데 잘못 없이 수치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그거. 악일지라도 잘못 없이 수치 못해 사용한 게 없다. 그런데 악인데 사용했다, 소비했다, 훼손했다, 뭐한다? 물어준다. 맞습니까? 그런데 악인데 뭐 못했다? 잘못 없이, 중요한 건 악인데 뭐 없이 잘못 없이 수치 못했다, 뭐 물어주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한다, 그죠? 그거 하고 자 이게 법 조문에 있다. 몇 조냐 하면은 201조. 몇 조? 201조. 책에 있다는 게 아니고 법조문에 요 몇 조? 201조. 선의의 점자 무슨 수치권? 과실 수치권. 다시 선의의 점자 무슨 수치권? 과실 수치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자, 그럼 아까 저 선인 경우는 아까 저 자 점유에서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말로 오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누가 입증? 회복자가 입증 하면 점유자가 물어주는데 선이면은 무슨 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악이면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악인데 잘못 없이 사용 안 했다. 악인데 잘못 없이 사용 안 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조심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훼손됐다 이게. 그럼 어쨌든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그럼 일단 누가 입증? 회복자. 그럼 일단 물건 자체는 회복자 거잖아요. 그럼 물건 돌려주고 훼손됐다 뭐 물어주고. 근데 자, 물건 돌려주는데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관계없는데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관계없는데 뭐 됐다? 훼손됐다. 누구께? 회복자께 훼손됐다.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 물어줘야지. 그걸 202조 점유물의 멸실 훼손 시 점유자의 책임. 무조건 물어줘야지. 누구니까? 회복자. 자, 근데 요거 선의의 자주. 다시 뭐?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 이익? 현존 이익만 물어주고 그 외에는 자주라 하더라도 악인 경우는 뭐 모든 손해, 그 다음 타주인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무슨 손해, 모든 손해 요거. 그럼 요건 딱 한 개 만약에 훼손됐다. 물건이 훼손됐다. 딱 한 개만 외우면 된다. 문장 안에 뭐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거기에 들어있으면 무슨 이익?
그런 말 없으면 무슨 손해? 모든 손해. 물어주고, 자, 다시 순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 입증했다. 회복자가 입증했다. 물건 돌려주고 사용료. 선임료는 주지 않고 악인은 사용료에다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근데 악인인데 잘못 없이 수치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악인인데 사용했다.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치? 근데 이제 자 물건 돌려주고 사용료 선이면 안 주고 악이면 사용료 주고 근데 악인데 과실 없이 수취 못했다 물어주지 사용 못했다 사용 안 한 경우는 물어주지 않는다 지금 근데 과실로 사용 못했다 뭐 한다 물어준다 그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관계 없는데 물건 돌려주는데 물건이 훼손됐다고 누가 점유하고 있는 돈에 점유자가 지금 정상 비정상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훼손됐다. 그래서 점유물의 멸실 훼손 나오면 무조건 물어줘야지. 누가 물어준다? 빨리 점유자가 선의의 자주의 선의 무슨 이익 현존이 물어주고 자 근데 그럼 점유자가 물건 돌려주고 선의는 사용료 안 주고 악인은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근데 물건 돌려주는데 물건이 그대로 관계 있으면 관계 없는데 물건이 훼손됐다 누가 물어준다? 점유자가 물어주죠. 자 돌려주고 사용료 주고 악일 때는 사용료 주고 선의는 사용료 안 주고 훼손됐다 뭐하고 물어주고 자 중요한 거는 점유자가 그럼 물건 돌려주고 사용료 주고 악일 때 선의일 때는 사용료 안 주고 훼손됐다 물어주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점유자는 주고 물어주고 줄 거 다 주고 했는데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들었다? 비용 들었다.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이거는. 요거는 거꾸로 점유자가 주세요. 누가 주세요? 점유자가. 요때 점유자는 어떤 점유자? 비정상 점유자. 선이든 악이든 비정상 점유자가 비용 주세요. 예? 그럼 요 선이 악이 모두에게 인정. 악이 대표적인 건 누구? 도둑놈. 무슨 놈? 도둑놈에게도 인정하는 것 하면 무슨 상한청구권 비용 여러분 제가 도둑놈입니다 처벌하고 안 하고 누가 알아서 하고 국가가 알아서 하고 됐습니까 누가 알아서 하고 국가 자 민법은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자 도둑놈 잘못했다 물건 돌려주고 사용료 주고 뭐까지 붙여서 이자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좋죠 민법은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었어요?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도둑놈.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선의 악이 모두 똑같은 것 하면 요거 203조. 요거 몇 조? 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한청구. 도둑놈도 인정하는 권리 하면 무슨 상한청구권? 비용상 몇 조? 203조. 근데 요 필요비는 만약에 그럼 수선 뭐 수리 수선한 비용 이걸 필요비란다. 필요비는 자 필요비는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 이 무슨 말이고 사용한 경우 뭐한 경우 사용한 경우는 누가 점유자가 사용한 경우는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해야지 빨리 점유자가 사용한 사람이 그래서 필요비는 두 개로 나눈다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로 나누는데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뭐한 경우 빨리 사용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 태풍으로 뭐 집이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는 이런 거만 달라고 할 수 있대 예?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필요비는 항상 전액 청구할 수 있다 OX X 뭐한 경우 뭐한 경우 사용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유익비 갑니다. 아, 유익비는 여러분 집 가액을 증가시킨 거, 그죠? 뭐, 마당에 시멘트로 포장하거나 이런 거 뭐, 되겠습니까? 예. 이런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남아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럼 유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지 않다, 유익비 달랄 수 있다, 없다? 없다. 남아있는 경우에 하나여, 자, 지금 누가 돈 달라고 합니까? 점유자가.
주는 사람이 선택한다. 이거 꼭 기억한다. 앞으로 유익비는 무조건 누가 선택한다? 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유익비가, 자, 요 유익비가 요 100만 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남아 있는데 평가해 보니까 130만 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평가해 보니까 70만 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70만 원. 그렇지. 꼭 기억한다. 무조건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느냐면 누가 선택? 회복자. 다른 말로 소유자. 무조건 소유자가. 주는 사람이. 여러분, 전세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자는 유익비 산청권이다. 전세권자는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사 갈 때 무슨 비 주세요? 유익비 주세요. 누가 선택한다? 빨리. 소유자는 누라노.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 그러면 임차인도 만약 자기가 그 집에 예를 들면 마당에 시멘트로 포장했거나 하는 유익비가 들어갔다. 임차인도 유익비 산청구할 수 있다. 누가 선택? 빨리. 임대인. 그래서 무조건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누구? 회복자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기억하냐면은 소유자가 선택. 그럼 소유자 많은 거 선택, 적은 거 선택? 적은 거. 남아있어야 된다, 꼭. 그럼 들어간 돈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누가 선택? 회복자.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 유익비는 예를 들면 지금 누가 청구합니까? 빨리. 점유자가 유익비 청구하잖아요. 소유자가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8개월 후에 주겠다 해갖고 법원으로부터 기간 연장받을 수 있다. 무슨 비일 때는? 유익비일 때는 기간 허여. 허여가 뭐고? 연장. 연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요는 허여 이렇게 못 알아듣게, 그지? 아까 좀 그냥 모습이라 하면 됐는데 그거 꼭 뭐 태양, 그치? 그걸 이제 빨리 인지 못하면 선생님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이러고 그걸 빨리 알아들으면은 유익비는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필요비는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없다. 필요비는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자, 그러면 좋다. 지금 몇 개 있냐면 세 개 했다. 요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몇 개? 세 개. 첫 번째 무슨 수치권? 과실 수치권. 선의 과실 수치 있고 그 다음에 훼손됐다. 누가 물어준다? 점유자. 선의의 자주. 무슨 이익? 현존이. 그런 말 없으면 무슨 손해? 모든 손해. 세 번째 점유자는 요 물어주고 요는 점유자가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비용.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필요비는 누가 선택? 회복자. 무슨 자? 회복자.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나중에 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있는데, 무슨 차인? 임차인. 자,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달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요거는 요 임차인의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 시는 요거는 626조 임대차에 규정이 있다. 요 정상 비정상? 정상. 근데 요거는 지금 정상 비정상? 비정상 점유자나 요거는 필요비 유익비 둘 다. 자, 무슨 놈이? 도둑놈이 물건 돌려주면서 뭐 주세요? 비용 주세요. 요건 필요비 둘 다.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뭐 회복자로부터 언제 요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냐면은 회복자로부터, 무슨 자로부터?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 받은 때 뭐 필요비 유익비 주세요 할 수 있다. 둘 다 똑같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해야 된다. 어? 요거는 몇 조? 빨리. 203조. 자, 임차인은 203조에 의하여 하면 OX. X. 임차인은 몇 조? 626조. 정상 비정상? 정상. 정상 비정상? 정상. 꼭 기억합니다. 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310페이지. 몇 페이지? 310페이지. 찾습니까? 예. 아까 딱 점유 나오는 거 딱 두 개. 아까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앞에 한 점유 이론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요 둘 중에 몇 개? 한 개 여기서 나온다. 점유 이론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자, 틀린 것 갑니다. 210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1번. 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주어권고. 무슨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는, 자, 과실 취득. 무슨 취득? 과실 취득. 선의의 점유자는, 자,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필요, 기본적인 비용은 달랄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아까 좀 무조건,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1번, 오. 2번. 악의 점유자가 끊고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때, 자, 악의 점유자가 잘못으로 멸실했다. 전부 다 물어줘야지. 무슨 손해? 모든 손해.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왜 틀렸노?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이런 말 해야 무슨 이익? 현존이. 그런 말 없으면 무슨 손해? 모든 손해. 악의 점유자 하니까 뭐, 모든 손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뭐를 붙여서? 이자. 됐습니까? 이때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배상금까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다음 유익비는 가액 중에 전가가 뭐 할 때? 현존. 아까 유익비 하면 무슨 존? 현존. 지금 생략돼 있지만 누가 선택? 회복자 선택.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치? 회복자는 여기서는 회복자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누구? 소유자. 그지? 그 다음에 법원이 유익비 상응기간을 상당기간 뭐? 허여. 자, 유익비 하면 어디 동그라미? 허여. 한 경우는 아직 변제기가 안 됐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점유물 보천국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점유자가 뺏겼다. 점유자 뺏겼다. 점유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1년간이. 그래서 점유보청권의 행사기간 제한이 있다. 몇 년? 1년. 제척기간. 근데 소유자는 뺏겼다. 뭐 1년이든 몇 년이든 계속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요거 다시 한번 더 보자. 자, 갑건대 의리 침탈. 그럼 을이 가지고 있으면 뭐 소유자다 당연히 을에게, 점유자다 을에게, 그지? 근데 을이 누구한테 처분했다? 병에게 처분했다. 지금 병이 점유하고 있다. 병이 선의의 승계인이다. 선의의 특정 승계인이다. 자, 소유자일 때는 무조건 뭐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자, 근데 요거는 무슨 자일 때? 소유자. 이건 점유자. 점유권을 가지고. 자, 을이 침탈. 선의의 병. 점유자일 때는 침탈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반환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요 악이 또는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인 경우에만 요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요 두 개 붙여서 잘 된다, 항상. 갑의 물건을 누가 침탈? 을이 침탈. 어? 그러면 병, 선의의 특정 승계인. 그럼 갑이 돌려달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두 개. 소유권에 기한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한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요 두 개 합친 거. 그러니까 딱 나왔을 때 요게 무슨 건인지, 소유권인지 점유권인지 요거 꼭 기억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요 물권적 청구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고, 요건 점유권은 제척기간 몇 년? 1년.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가끔씩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자, 갑이 을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데,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해가지고, 점유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패소했다고.
다시 요 본권의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중제소가 되지 않는다. 왜? 점유권과 본권은 성질이 완전히 다시 뭐 완전히 다르다. 됐습니까? 그래서 점유권을 가지고 제소해가지고 패소했다 하더라도 다시 본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요거 다 했죠. 전부 다 한 거. 자, 말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패소했다고 다시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요건 제기할 수 없다. 요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점유권을 가지고 패소했다. 다시 본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다르다. 근데 요거는 같다 다르다? 같다. 패소했다. 다시 진정명의 회복의 소하면 일사부재례 원칙.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두 번 재판할 수 없다. 일사부재례의 뭐 이중제소 금지. 그래서 같다 다르다? 똑같은 거로 본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의뢰인이냐면은 여러분 그 31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그럼 만약에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했다. 오직 무슨 건 가지고 재판해야지? 점유권.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권을 가지고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성질이 무슨 전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여러분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권으로 넘어갑니까? 소유권으로 갑니다. 무슨 권? 소유권. 자, 소유권 넘어가는데, 그지? 그럼 소유권에서 여러분 어느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냐 하면은 여러분 321페이지. 몇 페이지? 광물하고 그 지하수. 무슨 물하고? 광물하고 지하수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이번 시험에 어떻게 해야지? 합격해야지. 중요한 거는 하고 싶으면은 누가? 철생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철생이가 내준 거 확실하게 외우면 된대. 기억해야 된다고. 그것만 하면 시험에 무조건 몇 점? 70점 맞을 수 있다. 그럼 1차 통과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저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공부 안 하고 자기는 외우지 않고 근데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굉장히 도둑놈 심보를 많이 가지고 있대. 뭐 안 하고? 지금 현대사회는 노력 안 하고 돈 버는 거 이걸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공부도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공부하는 양이 훨씬 적습니다. 어른들은 하면서 뭐 하고 싶다? 그건 도둑놈이다. 세상에 뭐 없다? 꼭 인터넷 보면 뭐 2, 3개월 빠짝이 하고 합격했다. 공부해보면 거짓말이다. 가고 그 다른 광고업체 광고하는데도 그렇죠. 뭐 2, 3개월만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 개뿔이다. 공부해보면 택도 없다. 왜? 내 머리가 안 된다 이게. 법대 나와도 안 된다고. 공부해보면은. 근데 선생 2, 3개월 해갖고 합격한 사람 있어? 있지. 어떨 때? 옛날에 조금씩 했다가 포기했다. 옛날에 조금씩 했다가 포기했다. 옛날에 조금씩 했다고. 그게 쌓여있다고. 근데 이번에 아우 한번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2, 3개월 바짝 해갖고 합격했다고. 그럼 그 사람은 2, 3개월 바짝입니까? 옛날에 좀 한 거 있습니까? 그건 재수로 치면 4수, 5수, 6수쯤 되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운전면허 됐습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운전면허 할 때 부산에서 땄는데 근데 이제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처음에 우리 집사람 사귈 때인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차 몰고 다녔는데 아이고 어디 가자 하면 뭐 아이고 뭐 운전하고 밤에 뭐 불빛이 비쳐서 뭐 못한다 어떤데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따야 되겠다 이게.
그 해가지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하잖아요. 법대하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그 뭐 하면은 되겠지 해갖고 갔다 이게 가보니까 법대하고 아무 관계 없더라 이게. 60kg, 70kg, 손 올래 왔다 갔다 아래로 뭐 한 개도 모르겠던 뭐 법대하고 아무 관계 없더라. 법규인데 필기하는데 당연히 떨어지지. 일종 80점인데 200명 쫙 하는데 한 10명밖에 합격 안 하더라고. 몇 명밖에, 아니 20명, 10%. 그때는 OMR 카든가 딱 기계 넣으면 빨간 불 오고 또 밖에 컴퓨터 용지로 딱 붙였는데 그 하는데 200명 시험 쳤는데 18명 합격했더니 10%도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땅이 야, 씨. 그러면서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나가면서 책을 한 개 샀다고. 아, 책 보니까 이들이 요거 딱 하루만 딱 해갖고 후리치면 되겠다 싶더라고. 그 원래는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내일 시험 치면 오늘 딱 학교에서 일찍 맞춰주잖아. 11시나 하면 집에 딱 오자마자 자는 거지. 언제까지? 한 8, 9시까지. 집에 가서 오자마자 하고 9시부터 그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지. 가면 지금 공부한 게 바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뭐 그냥 그 공부한 게 바로 나오잖아요. 특히 국사, 사회 이런 건 무조건 100점이야 이게. 왜? 금방 본 건데 뭐. 그러니까 주로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요거 딱 하루만 후리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내일 운전면허 딱 아침에 무조건 9시에 첫 시간인데 딱 가는 날 딱 했다 이게. 근데 저녁 때니까 친구가 전화 왔다 이게. 야 오늘 술 건수 있는데 참 좋은 이게인데 야 꼭 와라. 내일 운전면허 시험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아 운전면허 다음에 시험 치면 되지. 오늘 술은 술 먹는 자리는 오늘 너 안 오면 끝이야. 그게 또 그거 갔다 이게. 갔다가 아침에 술 먹은 상태로 시험 치러 가니까 똑같이 한 개도 모르겠더라 이게. 저번에 한번 쳐도 왜 책 본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집사람 만나잖아요. 야 운전면허 시험 친다는 거 아는데 합격했냐. 아니 시험 치러 안 갔다 했지. 그러니까 야 이 새끼 이거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임마 이거는 완전히 돌머리인가 보다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해갖고 세 번째는 하루 딱 공부하러 가니까 시험 당연히 합격하지. 가니까 여러분 근데 다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니까 시험 한 번만에 합격했지 두 번 쳤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거든. 근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초록색 수업인지인데 그때 뭐 3천원인가 5천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배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어떤 아저씨는 더 붙일 자리가 없어서 A4 용지를 더 붙여갖고 들고 다니는 아저씨들도 수두룩 하더라 이게. 그럼 아까 일종 80%인데 200명 들어가는데 10%밖에 합격 안 하더라고. 그럼 그 10%가 또 이제 코스 가잖아요. 일종 트럭 가지고 하는데 저번 주에 합격한 사람하고 오늘 합격한 사람 같이 치잖아요. 이 코스 하잖아. 뭐 T코스, S하고 이러는데 한 50명 정도 시험 치더라고. 거기에 10명도 시험 합격 안 하더라. 어떤 아줌마는 올라타자마자 띵 내리세요. 올라타자마자 띵 내리세요. 어떤 아저씨는 탈선입니다. 내리세요. 시간 초과입니다. 거의 다 내리세요. 합격 잘 없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제 이게 막 코스 가잖아요. 저도 이제 코스 한 번인가 두 번 떨어졌거든. 그 운전면허 떨어지니까 운전면허 가서 다시 하루 만 원인가 주고 다시 한번 연습해가지고 또 한 3일인가 시험 치고 이랬는데 그럼 또 이제 코스 가잖아요. 코스 가도 마찬가지다. 그 한 40명 되는 것 중에 합격하는 사람 10명도 안 되더라고. 근데 운전면허 두 번 쳤다는 사람 나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 다 한 번만에 합격했다. 나 한 번만에 딱 합격했다. 요즘 뭐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거의 하지만 옛날에는 그 가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물어도 똑같거든. 다 한 번만에 합격했다지. 나 두 번 쳤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 가봤으면 그거 믿을 텐데 내가 가봤기 때문에 10%밖에 합격, 일종 트럭 10%밖에 합격 안 하더라고.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다 보면은 어떤 공인중개사 걸려있잖아. 부럽잖아요. 어떻게 합격하셨어요? 그러면 딱 공인중개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 요즘 시험 어려워요.
그래야겠다. 근데 어려운데 어떻게 합격하시나? 아, 저 막 2, 3개월 바짝 하고 합격했습니다. 개뿔. 그 말 안에는 나 2, 3년 바짝 했어요. 그 말하고 똑같아. 안 그러면 앞에 2년 빼고 3개월 바짝 해가지고 몇 년 빼고? 2년 빼고. 어, 2년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딱 저 시켜주는 대로 하고 그 프린트 나간 거 있잖아요. 화면 기본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해가 확 올라간다고. 그게 쟁점이니까. 자, 그러면 321페이지 뭐 광물하고 물 그거 잘 내는데 여러분 자 요 보는데 여러분 토지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은 요 지표 여기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전부다. 내 소유권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 집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간다. 못 지나가게 하는 근거가 무슨 권에 기초해서? 소유권에 기초해서. 못 지나간다. 소유권 침해라고. 지나가려면은 너가 뭐 구분 지상권 설정하든지 안 그러면 나에게 뭐 내 소유권 침해에 대한 뭐를 해주고 가든지 보상을 해주고 가든지 해라. 못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에 지하철 역시. 어? 자, 근데 그러면 지하의 물 이걸 온천권, 온천권이다 이런다. 지하의 물은 됐습니까? 지하의 물은 토지 소유권에 미친다. 토지 일부. 그래서 따로 권리의 개체가 될 수 없다. 기억나? 그럼 결국 항상 내 우리 집 토지 밑에 나오는 물은 뭐하고 소유권하고 무슨 께 함께 다시 무슨 권하고 소유권하고 무슨 께 함께 움직인다. 그거 그다음 지하의 강물 이건 강우권 토지 소유권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미치지 않고 누가 소유하냐면 국가. 그럼 만약에 내가 우리 토지 밑에 나오는 강물을 채취하고자 한다.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광우권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내 토지에 석유가 나왔다. 그럼 따로 광우권을 채취하고 그럼 내가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광우권도 있고 그래서 광우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저번에 했잖아. 혼동은 점유권은 점유권과 광우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같이 승립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거기 321페이지 그 포락 있잖아, 포락. 자, 토지가 바다가 되거나 하천이 되어 버리면 강이 되어 버리면 토지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자, 그걸 뭐라 한다? 포락. 토지가 바다가 되거나 토지가 뭐 하천이 되어 버렸다. 강이 되어 버렸다. 그럼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근데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게 퇴적이 돼 가지고 토지가 새로 생겨나도 다시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지 않고 누가 소유한다? 국가.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무슨 관계로 넘어갑니까? 상린 관계로 넘어가는데. 자, 상린 관계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그 무슨 파트 하고 있노? 소유권 파트 하고 있잖아. 그지? 자, 이 상린 관계라는 것은 이거. 이건 갑과 을이 있는데, 그럼 갑과 을은 경계를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근데 갑이 이 경계에 담을 설치하거나 안 가면 집을 짓기 위해서 을 토지를 사용 안 하면 도저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 사용합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그걸 무슨 관계로 한다? 상린 관계라고 한다. 예. 그럼 상린 관계 중에 하나가,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 집을 짓는다 갑이 집을 짓거나 담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느 토지를 사용 안 하면 도저히 소유권 제도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합시다 할 수 있는 거 이걸 인지 사용청구권이라 무슨 사용청구권? 인지 사용청구권 린인데 이웃린 서로 이웃하는 관계 서로 뭐 이웃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의 요 갑이 소유권 기초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합시다 소유권의 이용 조절 관계다고 무슨 관계? 이용 두부처럼 딱 내가 절대로 너 토지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만약 소유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옆 토지를 사용 안 하면 도저히 소유권 행사 못한다 일시적으로 뭐 합시다? 사용합시다 그러면 상린관계가 요 소유권의 무슨 자 확장적 기능하고 이거는 제한적 기능한다고 그럼 사용합시다 할 수도 있고 간만이 꼭 사용합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을도 때로는 자기가 소유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옆 토지 사용 안 하면 도저히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합시다. 그래서 서로 붙어 있는 부동산간의 뭐 이용 조절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관계다? 이용 조절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소유권의 뭐 확장 및 뭐 제한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이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소유권 안에 한 파트를 차지하는 게 무슨 관계다? 상린 관계다. 서로 붙어 있는 부동산 간의 뭐 이용 조절 관계다. 이런 거 되겠습니까? 그럼 이 상린 관계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많다. 맞는데 우리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금방 옆 토지나 안 가면 뭐 건물을 사용 안 하면은 자기가 도저히 소유권에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 옆 토지를 좀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무슨 사용청구권? 인지 사용청구권이다 이렇게 한다 예? 린이다 둔법칙 무슨 사용청구권? 인지 사용청구권인데 인지 사용청구권은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지? 요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는데 갑이 만약에 건축하기 위해서 옆 토지를 사용 안 하면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럼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합시다 해갖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서? 승낙. 자, 근데 이제 인접한 토지냐 주거냐 이게 중요하다. 토지 둘 다 출입하고자 하면은 뭐를 받아야 된다? 승낙. 토지 권리자의 뭐? 승낙. 받아가지고 토지의 경우는 승낙 못 받았다. 뭘 받아서?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즉, 뭐 받아서? 판결. 그러나 주거. 금방 뭐랬노? 주거에 출입하고자 하는 건 반드시 승낙받아야 승낙 못 받았다 판결로 가름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인지사용 나오면 뭐 빨리 토지인지 주거인지 그게 핵심이지 토지는 토지 주거 둘 다 승낙받아야 되지만 토지는 승낙 못 받았다 뭐 판결 주거는 승낙 못 받았다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OX X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런 인지 사용보다는 이웃 뭐를 더 우선시한다 주거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뭐를 받아서 승낙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는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 토지 통행 그래서 인지 사용 잘 안 되고 상린관계는 나왔다 주위 토지 통행 이거 가지고 된다 이 주위 토지 통행은 뭐냐고는 요. 이건 내 도로 1, 2, 3, 4, 5, 6, 7, 8, 9번지인데 자, 다른 사람은 다 길로 나오는데 5번지는 길로 못 나간다 이게. 이건 이제 학개론 시간에 뭐 맹지 이러잖아요. 민법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5번지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은 무슨 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타인의 뭐를 밟지 않고는 토지를 밟지 않고는 길로 못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만약에 5번지가 지금 하는 거는 누구의 원칙?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누구의 원칙? 법관의 원칙. 법관 입장에서 타인에게 5번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법관을 기준에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자 타인을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 타인. 자 그럼 5번지가 6번지를 밟고 지나가는 게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이다 하면은 5번지는 6번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럼 이런데 아까 저 하는데 이런 경우도 뭐를 받아서? 아까 이제 앞에 뭐를 받아서? 승낙. 승낙 못 받으면 뭘 받아서? 판결. 아까 주 토지 통행의 소. 그래서 자 이제 요거 중요하다. 그러면 5번지를 자 용어 5번지를 뭐 통행권자 무슨 권자? 통행권자. 6번지를 통행지 소유자 또는 통행지 권리자. 자 5번지는 핵심 단어 아니 5번지는 핵심 단어 권자 권리자 쓰는 사람이니까 그게 머릿속에 확 바뀌어야 된다고. 5번지는 뭐 통행권자. 6번지는 지위가 중요하다. 권리자라고도 하고 지 소유자라고도 하고 지 권리자니까 뭐가 핵심 단어? 지. 그렇지. 이거는 뭐 권자. 그래서 이 권자는 지 소유자에게 보상 물어줘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거. 배상하고 보상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위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뭐 배상. 이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위법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그 보상 의무가 있다.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이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즉,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다. 이게. 타인의 토지를 주의 토지 통행 경우는 무슨 권자는 빨리? 권자는 뭐 지 권리자, 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니? 그럼 이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무슨 상? 유상. 무슨 의무가 있다? 그럼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자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고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편리. 이런 거 기억해야 된다.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 그럼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서 못 지나가게 하면은 뭐를 받아서? 판결. 맞습니까? 예, 판결. 하고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주의 토지 통행할 수 있고 승낙받아서 승낙 안 해준 판결. 그 다음에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통로의 폭언. 건축법상 폭과 관계 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 다음에 이 통로의 폭을 정하는데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서 폭을 정하고 미래 이용, 장래 이용 상황까지 정해서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6번도 잘 냅니다. 자, 핵심 단어. 핵심 단어. 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자, 5번지. 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누굽니까? 임차인. 5번지의 무슨 차인? 임차인.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요건 무슨 차인? 임차인. 이 지금 통로로 쓰고 있다고. 그럼 6번지는 누구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냐 하면은 임차인이 아니고 뭐 승낙한 뭐 권자 통행지 지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통행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사유자에게는 할 수 없고 누가 승낙한 누구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5번지 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임차인이 통로로 서고 있다고. 그럼 6번지 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누구에게? 권자. 승낙한 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잘 나온다고. 권자의 승낙을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통행지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그럼 머릿속에 빨리 무슨 차인? 임차인.
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서기한 누구? 소유자. 지 아니 뭐 권자. 무슨 자? 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이걸 뭐라고 그러노?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무슨 의무가 있다? 간단하게. 보상. 이런 거는 통째로 기억에 자꾸만 집에서. 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기억이 안 돼. 거짓말. 거짓말. 와, 젊은 사람 한 번 공부했다 다섯 번 외우거든. 나이 많은 사람 세 번 하고 땡 치우거든. 까먹는다고. 나이 많은 사람 스무 번 해야 된다고. 나이 많은 사람 무슨 번 하면은, 스무 번 하면 외워지거든. 근데 열 번도 절대로 안 한다고. 젊은 사람 다섯 번 합니다. 진짜.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은 다섯 번도 아니고 세 번밖에 하다가 땡 치우거든. 여러분 옛날에 그죠? 제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노량진 제일고시학원에 제가 한 20년간, 십몇 년간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속리산에 지금은 이제 그 고시원으로 바뀌었는데 속리산 학원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막판 되면 그게 이제 속리산 학원에 공인중개사 반도 있었다고. 그 서울에 있는 선생님 가서 요즘 그 대입 기숙 학원처럼.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은 기숙 학원에 그 넣어가지고 해도 공부를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 기숙 학원에 넣으면 공부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와 밖에서 생활하는 게 되어가지고 미쳐버립니다. 한 3일만 지나니까 미치더라. 일주일이니까 미칠라더라. 못 나가게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 절대로 기숙학원 안 된대. 왜냐면 밖에서 이미 생활하는 연습이 돼가지고 못 견딘다. 일주일 하니까 막 그냥 돌려고 하더라. 이게. 학생들은 된다. 이게. 왜? 공부하는 연습도 돼 있고, 뭐, 밖에서 생활하는 것도 별로 해본 적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안 되더라. 3일 지나니까 나가야 되겠다고. 안 된다 해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나이 많은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한 번 할 거 아주 다섯 번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한 세 번 하다가 땡치웁니다. 그 자기 많이 했다 하거든. 개뿔. 젊은 사람 몇 번 했는데? 다섯 번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 세 번 해놓고 많이 했다 하거든. 안 된다 그러거든. 숨 거짓말. 나이 많은 사람도 하면 됩니다. 하고 남한테는 내가 띨빵하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내가 무슨 빵인지. 그렇지. 그러면 남한테는 내가 띨빵하다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남한테는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 공부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다섯 번 하면 나는 몇 번 일곱 여덟 번 열 번 이렇게 하면 되거든. 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60점. 그러니까 요즘 사람은 옛날에 비해서 아까 했죠. 항상 공부 안 하고 합격하고 싶어 한다고. 딱 인터넷 보면은 공부 좀 한 3일 하고 민법이 왜 이래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 법과대학생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유일하게 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형법 3학기, 4학기, 상법 4학기, 4학기면 2년. 근데 1학년 1학기 때부터 4학년 2학기 때 계속 하는 게 민법 과목이다. 8학기 동안. 그거를 여러분이 잠깐 하는데 여러분 공법하고 민법하고 잽도 안 됩니다. 공법은 정직한 과목. 절대로 바꿔 안 됩니다. 법조문이나 그대로 낸다고. 민법은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지금은 법조문 안 나옵니다. 인터넷도 보면 법조문 공부 기본 맞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 그거. 왜? 너무 기본이라서. 지금은 법조문 꼭 알아야 된다. 법조문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데 법조문 안 나온다고. 40개 중에 법조문 한두 개 나올 거 한 뭐 좀 좋다. 좀 뻥튀기 해갖고 한 4개 정도 10%. 법조문은 그냥 그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런 걸 온다. 이 법조문이 없다고. 이 법조문이 없다고 이거. 기본 원칙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있는데 없다고 이런 거 나온다고. 근데 보면은 주로 보면 그게 법대 졸업한 사람은 법조문
공부해. 기본적으로 법 조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법대 놓은 사람이 막 시험 합격한 거 설명해갖고 법 조문 공부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주로 보면 그 다른 걸 공부하다가 이제 중개사 합격했거나 이런 사람은 법 조문 열심히 하세요. 맞다. 법 조문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근데 법 조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마지막 시험 칠 때 시험 치기 전에 요약서로 간단하게 한번 보는 거는 좋은 거다. 무슨 서로? 예. 그럼 진짜 쉽다. 기본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기본이라서 그거 가지고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거 알면 법조문 한번 쫙 법조문 몇 조 몇 조 이런 거 몰라도 그 내용에 다 있는 걸 알고 아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반복. 맞다. 노력. 노력이 다른 말로 무슨 복? 반복. 그죠? 노력 이꼴은 뭐다? 반복. 반복 연습. 그지? 그런 거. 자, 어쨌든 요거. 무슨 토지 통행권? 무슨 상? 무슨 업무 있다?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요거 있어도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 편리하다는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상. 보상 업무가 없는 게 있다고. 뭐 없는 업무? 보상 업무 없는 게 있다고, 이게.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꼭 아까 있죠? 맹지, 소유자를 뭐라고 그런다? 아까 통행권자. 당하는 6번지를 뭐? 통행지 소유자. 권자는 지 소유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한 자에게는 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뭐 권자에게. 그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통로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 현재 이용상만을 고려해야지 미래 이용상까지 고려해서 통로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계속 그러면 문제 풀면 비슷한 게 나오거든. 그럼 문제 풀면서 거기에서 무슨 그레이드? 그렇지.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순서라고. 근데 그거 모르고 문제 안 풀린다. 그거 모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 가서 잘 안 되는 사람은 강의 처음 공부 시작하는 사람은 일단은 책 읽어도 안 된다. 왜? 책에 거의 중국어나 마찬가지예. 근데 제일 처음에는 뭐를 많이 듣는 게 최고다. 강의 좀 들어가지고 무슨 템이 써지면 시스템 이 체계가 잡히면 책 읽으면 재밌다. 그러면 재밌다는 말은 무슨 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그렇지.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게 최고다. 여러분 그저 저는 여러분이 합격했을 때 제일 기쁩니다. 근데 와가지고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이럴 때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가장 소망한 사람은 1차 여러분이고 두 번째 소망한 사람은 강의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합격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강의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고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게 재밌게만 해가지고 구독 눌러주세요. 그 구독 눌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재밌게 하거든. 그럼 들어보면 맞거든. 근데 아니다. 내가 선생님이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강의 받는 누구한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데가 제일 확실하다고. 근데 또 수강생이 이렇게 이게 좋더라 개뿔이다 이게 좋더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조사해보면 작년에 떨어졌거든. 그럼 떨어진 노하우를 배우는 거지. 뭐를 배운다고? 저는 여러분을 합격시킨 노하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듣는다고 어른들은 진짜 말 안 듣는다. 다시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죠? 네. 무슨 상? 무상은 무슨 말이고? 그렇지. 보상 의무가 없다. 타인의 통로를 쓰는데 무슨 의무가 없다? 보상 의무가 없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핵심 단어가 원래 길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원래 길이 있었다. 근데 뭐
분할 일부 양도로 요건 외워야 됩니다. 기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마저거는 막 무조건 외우라네. 알고 이해하고 기억해야지 시험장에 가서 찍지. 시험장에서 읽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찍는 거라고. 저번에 가르쳐줬죠. 보도 듣도 만약에 학원 한 8개월 다녔다. 보도 듣도 못한 거다. 뭐가 아니다. 그렇지. 가르쳐줬잖아요. 배운 거 중에 있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럼 틀린 거고. 없다 해야 되는데 없다가 있다. 그건 뭐다? 맞다. 이런 거지. 뭐 한 것 중에? 그렇지. 그럼 무조건 80점 넘어갑니다. 완전히 천생이가 반복 안 한 건데 내 머릿속에 쟁쟁 남아있는 것 중에 요거네. 그럼 그게 답이다고. 보도 듣도 천생이가 한 번도 이야기해 준 게 아니다. 뭐가 아니다? 기본 철칙이다. 그건 노하우다. 이제. 근데 무상은 분할 일부 양도로 요 말이 꼭 들어있다. 무슨 양도로? 분할 일부 양도로 길이 얻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만약에 문장 읽기 싫다. 분할 일부 양도로 타인의 토지를 주의 토지 통해한다. 누구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주의 토지 통해한다. 무슨 의무 없다? 보상 의무 없다. 당사자의 하나.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이게 도로인데 오늘 이상하게 막 열내네 천일생이가. 그죠? 자, 2번지가 갑을 공유다. 무슨 유? 공유. 자, 길로 나갈 수 있다 뭐. 근데 2번지를 분할했습니다. 요렇게 분할하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갑을 해 가지고 이 포위된 토지 갑 뭐로 인하여 로 인하여 포위된 토지가 생겨난 경우는 반드시 갑은 종전의 토지. 종전의 토지 하면 을의 토지만 밟고 지나갈 수 있고 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때 유상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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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의무가 없다. 근데 갑이 A에게 처분하거나 을이 B에게 처분하면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분할자 또는 양수인은 무슨 의무 없다? 보상 의무 없다. 됐습니까? 예. 또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근데 피통행자의 특정승계인. 특정승계인은 뭐? 매수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무슨 의무 있다? 그렇지. 그러면 자 아까 저 길이 없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주의 토지 통해 한다.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다. 분할 일부 양도로 길이 없게 돼가지고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다닌다. 분할자 양수인 토지를 밟고 지나다닌다. 무슨 의무 없다? 보상 의무 없다. 그러나 그는 누구야 하라고?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 유상.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